최종 순위 6위. 후반기 스퍼트로 암흑기 탈출에 기대감을 높였던 삼성은 결국 올해도 조용한 가을을 보내게 됐습니다. 시즌 초반 10승 20패의 초라한 성적이 끝까지 발목을 잡았는데요. 2년 연속 9위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왕위 재탈환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올 시즌 새로 투입된 외국인 투수 보니아와 아델만은 지난 2년보다는 용병 농사를 잘 지었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5점 초반대의 ERA로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 건진 소득은 젊은 투수들의 약진입니다. 후반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최충현은 포스트 5승환을 예감케 했고 루키 양창섭과 최채은 등 영건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두 명의 용병 투수가 지금 15승을 합작을 했는데 내년 시즌 전에 용병 투수들이 한 25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윤성환 투수와 장원상 투수 이 두 명의 어떤 노장 선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세대 교체를 단행하면서 지금 백정현을 필두로 해서 양창섭, 최채형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방향을 가져갈지. 출루와 장타율은 8위, 홈런은 9위. 특히 득점권 타율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타선. 소총 부대로 상대를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승엽의 빈자리를 메워줄 거라 믿었던 강민호도 타점 생산에서는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후반기 뒤늦게 살아난 불씨를 내년까지 이어나가야 하는 사자군단. 다음 시즌에는 라이온스파크에서 첫 포스트 시즌을 선사할 수 있을지 삼성의 겨울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생생 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